제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군인 생활을 오래 하다 왔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외에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머지 한국에까지 올 때까지는 꽃제비라고 하시죠. 거지. 그 꽃제비 생활을 하다 왔어요. 5년 동안. 그래서 대한민국에 딱 들어서니까 대한민국에는 정말 우리가 꿈에서 바라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거지가 욱실대는 세상이라고 알았어요. 오직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는 같은 민족이라고 받아준다는 것만 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몰랐어요. 정말 밥솥 하나 뚝 전기 눌러도 밥이 다 됐다고 소리 지르고 세탁기에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청소 빨래 싹다막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자로 태어나서 원망하며 울고 정말 슬프고 불쌍하게 살았지만 대한민국에 오니까 여자라서 너무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하기 시작한 게 처음 시작한 게 밥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왜 밥하는 직업을 선택했냐면 북한에서는 식모라는 거 밥하는 사람이 최고의 직업이에요. 식당 일하는 사람이 최고의 직업이에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자기 식구를 배골치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골치 않게 할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식당이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식당 일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이 생기면 내 가족만큼은 배골치 않게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북한의 꿈이었거든요, 그것이. 배고프지 않는 생활. 간부네 집 수준 같은 건 아니지만 하루 한 끼라도 밥 배불리 먹었으면 이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공사장 아저씨들 밥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그 식당 사장하고 서로 옆에 있는 사장하고 싸움이 붙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앞에 저희 차를 세웠는데 그 아주머니는 내 말투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만 사람이 아니란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갖고 차를 빼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저도 예 알겠습니다. 같은 건물을 쓰기 때문에 빼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라도 아줌마 차 빼! 여기다 내 차를 세웠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감정이 생겨갖고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랬더니 팍 보더니 저 거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대뻔해. 그래서 옳다. 너 이제 내 아직까지 쌓이고 쌓였던 스트레스 이제 폭파한다. 맞아라. 제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집그 사장님 여자 사장님하고 그집 아들 27살 난 아들하고 그 이모가 3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올라가서 막그 불판을 막 달달 내리찍고 막 정말 어떻게 싸운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오면서 쌓이고 쌓였던 스트레스, 갇히고 갇혔던 그 스트레스가 막다 그날 다 폭발했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다음 때리다 못해 막 여기까지 다 물어버려가지고 오내 몸이 다 붓고 그다음에 막 독이 타가지고 말이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가서 병원에서 진단서 떼갖고 오고 나는 일을 했어요. 밤 12시에 다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네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고 깡패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아무 소리 안 하다 마지막에 이제는 할 소리 다 했습니까? 다 했대요. 자, 당신네들은 그렇게 맞아가지고 여기 좀 상처가 났다고 그렇게 지금 진단서 떼고 난리지만 저 사람들은 거지 같은이란 그말 한마디에 가슴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된지 아냐고 이러면서 당신네들은 시제 맞은 것 같고 아프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말 한마디를 이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사는 탈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희 남편한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탈북자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중국 불법 체류자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들이 날 보고 이순실 씨 당신 나이가 몇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알고 싶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몇 살인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말하는 방송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 6살이라고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에 온지 지금 6년 됐어요.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스트레스 주고 상처 주는 사람한테 우리 와이프는 지금 6살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6살 난 어린이한테 어떻게 그런 상처를 줄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나이보다 더 어린 6살이 아장아장 그런 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붙어잡고 일어서고 이 모든 그런 생활 속에서 이만큼 당당하고 멋진 여자가 돼버린 것은 다 뒤에 너를 열심히 응원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마 다 해줄게 세상에 별도 달도 딸 수 없다는 내가 따라줄게 이런 정도로 응원해주는 저희 남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 모습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막 속상해서 울 때는 자기야 울지마 딸 울지마 이러면서 막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폐인 됐어요. 폐인 맨날 술이나 마시고 싸움이나 하고 정말 군대에서 배운 건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경찰서에도 몇 번씩 불려갔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찾게 해주고 또 같이 손잡아주고 일어세워주고 이런 부분에 다 정말 이 남편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키워낸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나한테 이런 따뜻한 가족을 주시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또 우리가 헐벗지 않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정말 감사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을 희망으로 안겨준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집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대한민국에 와서 네가 아직까지 고생했던 대가를 받아라 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제가 정말 쓰러질 때까지 쓰러지면 저희 남편이 저를 먹여 살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쓰러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대한민국에 나를 인간다운 인간 대접을 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면서 살 생각입니다.